아유, 어머니가 먼저 들어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미안해, 배고파서 굶주렸던 너네들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 잘 뵈지도 않고 이제는 힘들어서 이제 와서 이 신령님 전 앞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냐? 아주 그냥 답답한 형국이고, 또 내가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점사 보기 전에 네. 제가 이렇게 말을 막 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우리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힘드셨을 텐데 최대한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7소사 나는 우리 이렇게 또 오늘 유씨에도 자손 은나비들이 오셨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으셔도 돼요. 오냐 오냐. 아유 참 가엽고 불쌍하다. 여기도 천리길이고 만리길이고 여기까지 걸어와서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다. 아까 전에서부터 처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아유 어머니가 먼저 들어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미안해, 배고파서 굶주렸던 너네들 내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 안 됐다, 불쌍하다, 고생 많았지, 이제 나이가 먹고 또 나이가 먹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들으러 왔냐, 뭐 어떤 거를 들으러 왔냐, 몸도 마음도 이제 다 다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도 못하고 잘 뵈지도 않고 이제는 힘들어서 이제 와서 이 신령님 전 앞에서 이렇게 찾아온 거냐? 애썼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오느냐고 힘쓰고 애쓰고 용썼다.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장하게도 이렇게 걸어왔어? 어? 여기 엄마가, 어머니가 혼자서도 용하고 장하대. 여기까지 혼자서 꿋꿋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나 너보고 알아달란 얘기 아니다 그래. 엄마가 호랑이 같은 엄마고 푸근한 엄마였대. 근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끝까지 잘 살게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맛있는 밥이라도 따뜻하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래. 전해달래. 무슨 말인지는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 먹어서 너도 이제는 오갈 데 없이 난다긴다. 네 젊었을 때는 얼마나 난다긴다 했냐. 해볼 것도 다 해보고 돈도 벌어볼 것도 벌어보고,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자식 새끼들만 잘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다지만은 자식 새끼들도 이렇게도 아주 그냥 답답한 형국이고, 또 내가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힘을 쓸 수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너가 답답해서 왔지. 조상에도 문제가 많고 부리가 나눠지고, 그리고 여기 양자 설립이라고 있어. 양자 설립, 배다른 사람 가족 중에 연락이 안 된대. 고향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양자 설립. 근데 그분 돌아가신 분이에요. 지금 나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핏줄은 엄마 핏줄만 있다 그러시고 아빠 핏줄도 있다 그러시고 계속 그런 것만 해줘. 근데 되게 젊으신 분이야. 나이가 한 15살? 좀 어려. 그 할아버지가 그저 소실을 좀 두셨던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 거야. 젊은 청춘에 가셨어. 나이가 어려 한 15살 정도 돼. 자기 15살에 죽었대. 나는 위에서 난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도 닦지 못했대. 그렇게는 일러를 주래. 그래서 해가 놓을 생각은 없대. 하지만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조상들도 자꾸 드나들고 알려주라고 그러고 일러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 부리가 자꾸 나눠주고 닦지 못한 조상들이 너무 많고 미친년 산발하고 있고, 그러니 이 조상들로 인해서 자꾸 본인이 몸수라든지 사고수라든지 또 인간들의 또 풍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근데 본인이 이거를 풀어나가지 않고 이게 그냥 나는 묵묵히 가만히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자식들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식들이 되는 일이 없어. 뭐를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 빠그러지고, 뭐를 하려고 하다가도 돈을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그 돈 다 빨리빨리 잃어버리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야. 올해 수전에 들어서 우리 아들내미 보면, 우리 아들내미가 사실 나는 그래요. 어떠냐면 이 아들내미는 조상이 덕이 되게 많은 아들내미예요.
그러니까 진작서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많이 빌고서 사르셨어야 했었어. 정말이야. 근데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는 인간들은 의심이 많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어. 나야 무당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 알고 신이 있는 줄 알고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인간들 자체가 왜 많이 안 빌어줬냐 그래.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다. 올해 수전에 들어서 우리 아들내미도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 수전이야. 금전이 됐든 모든 문서에 관련된 것도 잃어버려야 되고 12구설에 관제 소송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아들이 둘러보면 있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무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똑똑하다고 엄청 좋아요. 근데 자꾸 딴 데로 새. 그게 문제야. 어디다가 뭘 투자를 했는지 답답한 형국인 거야. 내가 사장 자리에도 올라와야 되고 회장 자리도 올라와야 되는 애거든요. 이 친구가 머리가 비상하다고 똑똑하고 나랏밥도 먹을 수 있으면 나랏밥도 먹어야 되는 아이인데 너무 뭐 안 빌어주고 너무너무 힘들게 여태까지 이거를 너무 다 모든 걸 묶여놨어. 이 집안은 다 모든 걸 묶여놓은 집안이야.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거를 다 묶여놨어 지금. 근데 우리 대주님이 참 뭐가 있냐면 명줄이 또 짧아요. 대주님이 진짜 정말 손재주도 좋고요. 아주 그냥 뭔가 재주 끼도 넘치는 분이야 우리 대주님. 젊었을 때 한 가닥 했겠어.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뭐 생각하면 뭐 할 거야. 이미 지나간 세월이고 아픈 세월인데 뭘 둘러볼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대주야, 아유 너가 이렇게 둘러를 보면 다른 건 없다. 돈이고 뭐고 네가 그게 뭐가 문제겠니 그래. 네 건강 아니겠냐. 이제 마음도 다 놓고 네 그러고 살지 않냐 그래. 운이 들어와도 건강해야지. 모든 건강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저기 뭐냐 작년서부터 올해 또 들어오는 삼재에다가 아주 그냥 약도 들고 마음의 병도 들고 아주 그냥 답답한 형국일 수밖에 없어. 너무 애쓰고 용썼대.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슴에 와닿고 나도 눈물이 나. 그러니 삼재는 삼재대로 어떻게든 눌러는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내년에도 운기가 올해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우리 사장님도 그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건강이야. 약이 내년 들어서 한 번 조금 더 늘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또 나는 그래요. 무슨 처방은 다 내려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처방은 솔직히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원치도 않고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형국이래.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든 할머니 말대로 초라도 밝혀줘서 어떻게든 너 아픈 것도 약 먹는 것도 약발 좀 받게 도와주고 먹는 밥도 약 들게 도와주고 먹는 물도 약 들게 도와줄게. 좀 지켜줄게. 나중에 내가 촉혀놓고서는 열심히 빌어주고 하면은 꿈에 우리 할머니 내가 나오면은 우리 할머니거든요. 내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선선히 걸으면서 운동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 대주님 아드님은 내년에 크게 또 이동 변동이 들어와요. 아드님 뭘 또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고보다도 이거는 정말로 괜찮아. 근데 사고 안 쳐. 근데 누구랑 동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금전이 없거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뭘 내년에 다 하려 그래요. 내비두세요. 괜찮든 안 괜찮든 어찌됐든 간에 많은 돈은 벌지는 못한데 하지만 새로운 걸로 이동 변동수가 크게 들어와 일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제일로 막혔던 올해 서부터의 모든 문전들이 하나하나씩 뭉쳐있던 실이 하나하나씩 이제는 뽑히는 순간이야. 내년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뽑히는 것도 다 좋고 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거만을 떨고 오만을 떠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거만 떨고 오만을 떠니까 해주고 싶어도 있잖아. 도와주고 싶어도 아주 그냥 요놈이 자식이 거만 떨고 오만 떠니까 도와주게 딱 싫어졌어. 아주 그냥 자기가 무슨 뭔 줄 알고. 응? 자존심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도 여러모로 나중에 됐을 때 아마도 우리 대주님이 나는 그래. 정말로 나는 한 번쯤은 그래도 난 이렇게 해보고 싶다. 부모님도 좀 잘해서 옷이라도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나는 자손들이 편해질 거라고 나는 봐요.
내년에 그 뭐 아들 놈 좀 풀리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올게요. 네, 네. 그러세요.